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빈소를 찾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북 예천 산사태 실종자를 찾으러 수색에 나섰다가 순직한 해병대 고 최수근 상병. 10년 만에 얻은 외아들을 잃은 부모는 오열했습니다. 순직 이후 일병에서 상병으로 한 단계 진급했는데요. 돌아오지 않는 길을 떠난 아들을 보내는 부모의 마음에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첫 소식 김민곤 기자입니다. 새하얀 국화 사이에 20살 앳된 청년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유족들은 아직도 죽음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오열합니다. 어제 오전 9시 5분쯤 경북 예천 호우 피해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간 최수근 상병은 14시간 만에 실종 지점에서 5.8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최상병의 빈소는 오늘 오후 해병대 1사단에 마련됐습니다. 유족을 찾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먼저 우리 저희 군이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최상병은 부모님의 10번 넘는 시험관 시술 끝에 10년 만에 태어난 외동아들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3월 말 입대 직후에는 자다가도 여러 번 잠이 깨 지금 무엇을 할까 생각해본다며 걱정을 놓지 못하는 글을 남긴 어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유공자로서 최대한 예우를 갖추겠다고 애도했습니다. 해병대는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유족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고 최수근 상병은요, 해병대 소속이긴 하지만 수중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은 신참 병사에 물과는 거리가 먼 포병대대 소속이었습니다. 지금도 전국에 장병 만여 명이 투입돼 수해 복구와 수색에 나서고 있는데요. 주먹구구식으로 재난 현장에 투입하는 이 군 관행에 비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해병대 1사단 소속 장병들이 폭우 피해 지역인 경북 예천에 투입된 건 사흘 전인 17일. 최수근 상병이 내성천 일대에 투입됐을 때 비는 멎었지만 하천 수위는 여전히 높았고 물살은 거셌습니다. 최상병 일행은 하천 한복판을 걸어다니며 실종자를 수색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최상병은 자주포를 다루는 포병부대 소속이었습니다. 군 관계자는 포병도 통상 7월에서 8월쯤 전투 수영 훈련을 하는데 두 달 전 자대 배치를 받은 최상병은 이 훈련조차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해상이나 수중 훈련 경험이 적고 현장 지형에도 익숙하지 않은 병사에게 무리한 임무를 맡겼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현장에서 보다 더 좀 완벽한 대책과 상황 판단을 한 이후에 피해 복구 작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숙련되지 않은 군 장병들은 전문 구조 작업보다는 복구나 후방 보조 지원 위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재난 상황에 대한 전문 지식도 없고 그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사전 대비도 안 돼 있고. 해병대 사령부 인터넷 게시판에는 비난 글이 빗발쳤습니다. 산불이나 수해 등 대형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주먹구구식으로 동원하는 군의 행태에 대해 군인이 소모품이냐, 안전 확보 없는 대민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순직한 고 최수근 상병, 수색 때 구명조끼도 안 입고 있었죠. 왜 안 입혔냐는 질문이 쏟아지자 해병대는 착용했어야 한다며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계속 현장 지휘관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혜정 기자입니다. 고 최수근 상병이 실종되기 전날 해병대 장병들이 하천변을 수색하는 모습입니다. 구명조끼 같은 안전장비는 보이지 않습니다. 최상병 실종 뒤 구명조끼를 입은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해병대는 급류에 대비해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했었다고 뒤늦게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구명조끼는 하천변 수색 참가자들에게 지급이 안 됐습니다. 당시 상황을 고려한다면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해병대 관계자는 규정이 있어도 지휘관이 상황에 따라 구조 방법을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간띠 방식도 구명조끼 착용 여부도
현장 지휘관이 급히 판단한 결정에 따른 겁니다. 구조의 기본을 지키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죠. 지휘관들은 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 수색에 임해야 되는데 해병대도 재난 대응 매뉴얼은 갖추고 있다면서도 안전장비 지급 기준 등 세부 규정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선책이라는 거가 항상 있어야 되거든요. 요게 만약 구명조끼가 없었다, 뭐 구명조끼를 안 입었다면 적어도 이렇게 묶는 줄이라도. 해병대는 현장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 조사하고 규정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고 최수근 상병 사건의 수사를 국방부가 축소,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죠. 이 사건을 기초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은 항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채널A가 국방부 검찰단의 해병대 수사단 압수수색 영장을 확인해봤더니 범죄 사실이 누락돼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김민곤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다음 날인 이달 3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등 3명은 집단 항명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습니다. 그런데 7장 분량의 압수수색 영장을 채널A가 직접 확인한 결과 범죄 사실이 하나도 기재돼 있지 않았습니다.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된다. 혐의를 명백하게 규명하고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 별지 한 장 중 압수수색 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서 필요성만 언급한 이 네 줄이 전부입니다. 다른 6페이지를 살펴봐도 범죄 사실은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최근 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 압수수색 영장에선 네 장에 걸쳐 범죄 사실이 기재됐습니다. 범죄 사실과 필요성을 함께 적는 통상의 경우와는 매우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앞에 뭐 범죄 사실이라도 명쾌하게 뭐 적시는 돼 있을 필요가 있죠. 피의자한테도 교부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알 권리거든요. 한 부장검사는 채널A에 증거 능력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방부가 수사단을 상대로 무리한 압수수색을 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 수사단장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대통령의 지시를 적극 수명했다며 항명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고 집행했다. 군사법원도 영장 청구서와 기록에 의한 범죄 사실을 기초로 영장을 발부하고 있다며 채널A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지난 호우 때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를 찾다 순직한 고 최수근 상병 사건 수사 속보로 이어갑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임성근 1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 윗선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죠. 저희가 수사단 내부 문건을 입수했는데요. 그 사단장을 콕 집어서 사건 관계자에서 제외하면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했습니다. 이 국방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왜 이 사단장을 콕 집어서 분석했는지 논란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김민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지난달 31일 작성한 내부 문건입니다. 이날은 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언론 브리핑이 갑자기 취소된 날로 그 이후 사령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상병 최수근 익사 사건의 관계자 변경 시 예상되는 문제점이란 제목의 내부 문건에는 세 가지 문제점이 적혀 있습니다. 먼저 수사 과정에서 관계자 변경 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기술했습니다. 유족의 여론 악화도 우려했습니다. 부친은 사단장 관련 혐의 사실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며 사단장을 관계자에서 제외했을 시 유족을 납득시킬 사유가 없다고 적었습니다. 임성근 1사단장을 사건 관계자에서 제외시키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경찰 수사도 고려됐습니다. 사건 처리 주체인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자가 추가될 수도 제외될 수도 있다면서 해병대 수사 과정에서 관계자 변경이 실익이 없음을 언급한 겁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3일 압수수색에서 이 내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 검찰단 조사는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조사에 불응할 경우 박 전 단장 체포까지 검토 중입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해병대 정복 차림으로 취재진 앞에 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일성!
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군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오자마자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면서 수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은 한정하면 좋겠다라고 하길래 제가 대대장 이하를 이야기하느냐라고 되물었고 거기에 법무관리관은 그렇다라고. 박 전 단장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 수사 자료를 요구한다는 이야기를 안보실 파견 군 관계자로부터 들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장관님 결재본을 좀 보내줄 수 없느냐. 안보실장님이 보고 싶한다. 언론 브리핑 자료라도 좀 보내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말씀해서 도저히 거절할 수 없었어. 또 해병대 사령관이 신범철 차관의 지시사항을 읽어줬다면서 문자를 보낸 적 없다는 신 차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사단장, 여단장을 빼라는 지시를 한 적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외압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사실 무근이라고 재차 반박했습니다. 언론에 발표한 자료는 통상 공유하고 있습니다. 해병대도 박 전 단장이 허위 사실로 일방적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전 단장이 계속 조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네, 지난달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윗선 개입 의혹으로까지 번진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해 이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구정차장님, 네. 먼저 이게 어떤 일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달에 이제 수해가 났을 때 해병대가 그 실종자 수색에 이렇게 동원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 최수근 상병이 안타깝게 이렇게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최수근 상병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되다 보니까 도대체 왜 이 최 상병이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 그 책임을 어디까지 물어야 되는지 이게 수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것이 박정은 해병대 수사단장입니다. 그러니까 수사단장이 이제 수사를 해서 수사 결과를 이제 국방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제 보고를 하게 되면 장관의 재가를 받아서 민간인의 경우에는 함께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에 이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찰에 이첩을 하겠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국방부의 판단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 박정은 수사단장의 수사가 조금 잘못돼 있고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까 보완을 하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박정은 단장이 단독으로 경북경찰청에 이 수사 결과를 이첩을 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국방부 입장에서는 아니 분명히 그 이첩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수사단장이라는 사람이 단독으로 저렇게 이첩을 했느냐. 항명이다라고 해서 지금 이 보직 해임을 시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지금 박정훈 단장의 경우에는 최상병이 사망에 이르게 된 책임이 뭐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이제 수사 결과 보고서를 만든 것이고 국방부의 입장은 그렇게 윗선까지 가면 모두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 아니냐. 실제 책임이 있는 또는 초급 간부의 경우에는 좀 빼야 되는 거 아니냐. 다시 수사 결과를 작성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개진했다는 건데 지금 굉장히 진실 공방으로 빠지면서 누가 과연 이 수사 결과를 이첩하지 말라고 했는지 이거에 대한 진실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수사단장이 국방부의 이첩 보류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첩을 했다라는 건데 또 이 수사단장은 이 지시가 오기 전에 이첩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을 두고도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지금 보직 해임이 된 그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보고를 했고 윗선에서도 다 알겠다고 한 상태에서 갑자기 이첩을 하자마자 그것을 수거해가고 거기에 이제 문서의 책임자로 기재되어 있던 사람들의 이름을 뺀 것 자체가 이미 이제 윗선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현재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범죄가 의심되는 군 사망 사건의 경우에는 민간 검경이 수사하도록 되어 있는 게 맞. 거든요. 사실 이런 법의 취지에도 좀 어긋난다라는 지적이 있고 또 이 박대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갑자기 브리핑도 취소되고
그 본인이 이첩했던 문서도 국방부에서 회수해가는 이 상태가 사실은 위에서 압력을 가한다라고밖에 느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는 이 사안 자체가 절대 가볍지 않고 국민들의 공분을 샀고 군 내에서도 상당한 분노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사실은 구명조끼를 하나도 제대로 입히지 못해서 이런 안타까운 생명을 잃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군이 또다시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서는 것은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시각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박 대령의 선택이 오히려 저는 옳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굳이 이렇게 윗선에서 나서서 무언가를 압박하고 무언가를 숨기려고 하는 듯한 모양새는 굉장히 국민들 보시기에도 적절치 않고 물론 사실관계는 좀 따져봐야 하는 측면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나오는 진술들과 이런 국방부의 행태들이 사실 국민들 보시기에는 굉장히 의문점이 많이 남는 것이 사실이죠. 네, 지금 손욱 변호사님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은 국방부 장관이 재가를 했다가 갑자기 보류를 시키면서 브리핑이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이 정황만 두고 봤을 때는 좀 이상한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그 박 대령이 상당히 문제 있다 보는 게요. 지금 이제 그 법이 바뀌어 가지고 2022년 7월부터는 이제 그 군대 그 사망 사고는 일반 경찰이 수사하게 법이 바뀌어 버렸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법이 말도 안 되는 법이다. 왜냐하면 이게 일선 경찰이 사단장, 군단장, 참모총장까지 경찰이 수사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말이 안 된다는 잘못된 법이라 보는데 문제는 그래도 법이니까 존중하고 자 현행법에 의하면 수사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수사권이 경찰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수사단장이 사단장까지 뭐 9명 이렇게 다 수사합니까? 그냥 개요만 대략 해서 경찰에 넘겨야죠. 본인이 수사권도 없는 거예요. 일선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는 사단장까지 아니 물론 이게 안타까운 군인 한 분의 사망이 있었지만 이런 것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법리로 과실치사 공동정범 해가지고 사단장까지 다 처벌하면 이게 군이 어떻게 존속합니까? 이 너무 과잉 수사였다. 그리고 이게 본인의 수사가 월권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첫째.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이제 이분이요 인터뷰를 계속하고 언론에 저는 현직 군인이 언론에 이제 인터뷰를 막 하는 게 과연 이게 군의 기강으로 맞는가 이런 이제 그 의문도 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군이라는 것은 뭡니까? 철저하게 상명하복이에요. 이게 무너지면 군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 상관의 지시가 외압이면 그럼 이게 군은 다 독립된 조직입니까? 군이라는 것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군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어떻게 상사의 지위를 외압이다.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봅니다. 네, 그러니까 항명이냐 윗선의 외압이냐 이걸 두고 지금 공방이 오고 가고 있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찰 이첩 전까지 명확하게 이첩 보류 명령을 내렸느냐 여기에 대해서 공방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 박정훈 수사단장은 경찰에 이첩할 때까지 그 누구로부터도 이 장관의 이첩 대기 명령을 직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다고 했고 신범철 차관은 이 이첩 보류를 하라고 세 차례 지시를 이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에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시를 내린 이후에 또 이 박정훈 수사단장이 이첩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신범철 차관이 문자 메시지를 보냈냐 이걸 두고도 지금 진실 공방이 오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뭐 그 대령과 이 차관 그리고 중간에 껴있는 해병대 사령관 이 세 사람의 지금 진실 공방이 되다 보니까 도대체 우리 군의 기강이 어떻길래 이런 내부의 문제가 외부 국민에게까지 알려졌는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지금 이제 이견이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박정훈 대령의 경우에는 7월 31일 경찰청에 그 경북경찰청에 이첩할 때까지 이첩을 보류해라는 지시를 들은 바가 본인은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범철 차관은 이 그 해병대 사령관에게 세 차례에 걸쳐서 장관이 귀국해서 직접 보고 결정을 할 때까지 경찰 입첩을 보류해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관이 만약에 지시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서 수사단장에게 이첩을 보류해라라는 지시를 내려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지금 다 빠져 있고 오히려 이 해병대 사령관이 수사단장에게 차관의 지시로 이 혐의와 이런 것을 빼라는 지시가 있었다. 이런 또 다른 지금 논란이 제기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진실인지 궁금하긴 합니다만 군 내에서 명령이 이렇게 혼선이 있다라면 만약에 정말 긴급하고 위급한 사안이 있었을 때 차관, 사령관, 단장 사이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는다면
우리 군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박정훈 전 수사단장, 예,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아, 예. 근데 지금 뭐 진실 공방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과연 정당으로 명령으로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은 이미 수사 보고서가 다 작성이 된 것이고 그것을 이첩하는 과정에 있었을 뿐이고 예정된 브리핑을 진행하려고 했던 것 뿐인데 뭐 다섯 차례 정도 통화로 제명과 혐의 사실 그리고 혐의자를 빼라 그리고 직접적으로 책임 있는 자만 넣어라. 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그 윗선까지는 겨냥하지 말라라는 의도가 느껴지기에 저는 충분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뭐 군의 기강이 해이해졌다 이렇게 얘기하실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이 군사법원법이 생겨나고 했던 과정들은 전부 다 이제 군 내에서 이런 상명하복의 문제 또는 수직적인 지위와 계급이 존재하는 문제 때문에 제대로 수사되어야 하고 제대로 처벌받아야 될 사람들이 책임을 피해갔기 때문에 생겨났던 겁니다. 이런 제도적 보완이나 사회적으로 계속 지적되어 왔던 문제점을 이번에도 눈 감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정당한 명령이었느냐 뭐 문자를 보냈냐 안 보냈냐를 떠나서 결국에 책임자를 수정해라 무슨 뭐 윗선까지는 가지 말아라 이런 식의 취지로 들리게끔 발언들을 하는 것은 저는 명백하게 이건 정당한 명령이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윗선을 빼라고 지시를 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밝혀져야 될 부분입니다. 이 항명죄로 입건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언론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군 검찰의 소환 조사에 맞춰서 기자회견을 자처했는데 그 모습 먼저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군 통수권자로서 군인의 억울함에 외면하지 마시고 제가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원합니다. 안보실에 나가 있는 해병 대령으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고 장관님 결재본을 좀 보내줄 수 없느냐 안보실장님이 보고 싶한다라고. 네, 일단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는 받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이제 저분이 계속 이렇게 언론 플레이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이게 아주 부적절하다 봅니다. 내부적으로 이렇게 해결할 문제를 자꾸 이렇게 언론에 나와서 키우는 거 이게 문제고요. 조금 전에 우리 박 최고위원님이 자국이 정당한 뭐 이게 명령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데 도저히 상관의 명령이 정당한지 부당한지 누가 판단할 겁니까? 아니 하급 직원이 상사 명령이 부당하니까 안 따라 된다 이렇게 판단하면 이게 조직이 유지됩니까? 정당한지 안 한지는 하급자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이게 상급자가 지시하면 따라 되는 게 그게 군대의 위계 질서고 그게 명령 복종 체계예요. 저는 상당히 문제고. 그다음에 신범철 차관이 문자 보낸 부분 이거는 차관님이 자기 이게 핸드폰 포렌식까지 다 해라 내 업무용 폰까지 다 있다 심지어 내 주민등록번호로 내가 개설한 다른 폰이 있는지 다 확인해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해병대 사령관도 전혀 없다고 했고요. 저는 이 부분은 포렌식을 했으라도 분명히 받게 됩니다. 만약에 이 박 대령이 말이 좀 바뀌어요. 어떤 언론에서는 이게 뭐 문자를 보여줬다 했다가. 또 이게 어떤 언론에서는 문자를 읽어줬다 했다가 말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저는 허위라면 이거야말로 이게 엄청난 중재다. 상사를 이게 완전히 허위로 공격했다면 따라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봅니다. 네, 지금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군 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변호사님, 여기에 대해서도 또 어떤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겁니까? 만약에 그 검찰단에서 더 강하게 이것을 이 논란을 끌고 간다라고 한다면 뭐 수사를 거부하는 것 결국에는 소환을 거부하는 게 될 텐데요. 계속해서 소환을 거부한다면 뭐 일단 법적으로는 절차상 뭐 체포나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군 검찰에서 지금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 게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현재 군 검찰로부터는 수사받을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이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자기는 받아들였다는 것이고 그것을 폭로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보다 더 공정한 제3의 기구 그러니까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될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수사를 아예 거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 수사에 임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것을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는 또 수사대로 별도로 볼 것이고 그것은 말고 이 돌아가신 그 최상병에 대한 이 수사 자료는 인권위에서도 빨리 경찰에 이첩하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수사 자료를 신속하게 그대로 이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고요. 만약에 이 수사 자료 중에서 어느 부분들이 또 선별적으로 빠진 상태로 경찰에 이첩되게 된다면 국민들로부터 이 군대 내에서 발생한 이 사망 사건에 대해서 또 축소 은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국민적인 어떤 의혹이나 이런 부분에 맞닿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네, 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은 정치권으로 번졌습니다. 민주당이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공익 제보자로 규정하고 특검을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사 압박의 윗선으로는 대통령실을 정조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외압 의혹은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유지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특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고 최수근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은 특검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중대한 권력 남용과 국기문란입니다.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공익 제보자로 지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한 원내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개입했을 거라는 추측이 든다며 군과 수사기관이 얽혀 있어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이명박 정부 당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이종섭 국방장관과 함께 근무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 정권이 임사단장 구하기에 나섰다는 겁니다. 국방위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포항지청 검사가 해군검찰에 전화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검찰 개입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특검 제안을 일축했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민주당은 더 이상 습관적인 정치 공세를 가만둬주면 좋겠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박정훈 전 단장에 대해 외압 관련한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군인인지 정치인인지 헷갈린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국방부가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 최상병 사건에 대한 재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는데도 허리 높이까지 들어가자고 대대장이 지시했다는 겁니다. 외압 논란이 있었던 임성근 1사단장은 혐의를 적시하지 않고 경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국회에선 국방부 장관 차관과 야당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지난 2일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기록을 다시 넘겨받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두 명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자로 판단한 8명 가운데 선임급 대대장과 최상병 직속 대대장 등 두 명이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 지침을 어겼다고 본 겁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선임 대대장 한 명이 임의로 허리 높이까지 가자고 지시했고 최상병 직속 대대장은 이를 수용해 부대에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 결과 해병대 수사단이 8명 모두를 업무상 과실치사 범죄 혐의자로 판단한 조사 결과는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임성근 1사단장과 박상현 여단장을 포함한 4명은 혐의는 제외하고 사실관계만 적시하기로 했습니다. 조사본부는 문제가 식별됐으나 현재 기록만으로는 혐의 특정이 제한됐다며 경찰에서 필요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수색조 간부 2명은 현장 통제 임무가 없다고 판단해 혐의자에서 제외했습니다. 결국 외압 의혹의 당사자인 임사단장과 박 여단장은 제외돼 논란은 거세질 전망입니다. 1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보니까 대통령실, 장관 등이 직접 개입한 사건 아니냐. 안보실 1차장도 지금 1사단장 얼굴도 잘 모르는 관계고 청와대 수백 명 중에 두 명으로서 근무한 적은 있지만 그 이후에 한 번도 전화하거나 만난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단장의 항명을 정쟁화하지 말라고 맞섰습니다. 정당한 절차와 계통을 따라서 따지면 될 문제입니다. 그 득달같이 갑자기 방송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는 것이 명예로운 모습인지. 조사본부는 오늘 오후 재검토 결과를 유족에게 직접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수해 실종자를 찾다 순직한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원래 호주 대사직을 수행하러 오늘 출국할 예정이었는데 돌연 출국을 미뤘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출국 금지 조치를 해제했는데 민주당은 부당한 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박재환 기자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오늘 저녁 비행기로 호주로 출국할 예정이었습니다. 지난 4일 임명된 호주 대사직을 수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돌연 출국을 연기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받고 있는 데다 출국 금지 상태에서 외교관 신분을 이용해 출국하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무부는 오늘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를 해제했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이 대사직에 임명된 뒤 제기한 이의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개인적인 용무나 뭐 도주나 이런 게 아니고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언론에서 봤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공수처의 조사가 이뤄졌고 이 전 장관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출국 금지 해제는 범죄 은닉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외교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등의 이유를 들며 수사에 비협조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사로서의 임명 조치뿐만 아니라 출국 금지 해제 조치는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상대로 군검찰의 사건 수사 기록을 회수한 경위와 사건이 경찰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직권을 남용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재환입니다. 국민의힘 수도권 후보들은 이 리스크에서도 공개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종섭 주 호주대사, 당내에선 임명 철회 요구까지 나왔는데 이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언제든 필요하면 조사 받으면 된다.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종섭 주 호주대사에 대한 임명 철회 요구가 나왔습니다. 호주대사 임명은 철회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재판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1당의 공당 대표를 받고 있는 점이 매우 잘못된 것을 우리가 지적하는 거가 소구력이 자꾸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도 이 대사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귀국해서 조사를 받겠다. 저는 그렇게 입장을 밝히시는 것이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 후보들은 악재라는 분위기입니다. 최상병의 부모 세대인 50대 민심이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수도권 한 후보는 총선을 코앞에 두고 대사 임명을 강행한 대통령실에 대한 불만이 많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당 차원에서 임명 철회를 요구하진 않을 뜻을 내비쳤습니다. 정치적인 이슈로 뭐 그럴 얘기가 나올 문제인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다른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수사를 거부하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부르면 들어와서 조사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통령실도 임명 철회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수처가 조사하겠다고 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들어와 조사를 받겠다는 게 이 대사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총선의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였던 이종섭 주 호주대사가 오늘 귀국했습니다. 대사 나간 지 11일 만입니다. 이 대사 다다음 주까지 국내에 있을 테니 공수처의 조사를 받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공수처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귀국을 촉구했던 민주당은 정부의 대사 임명 철회를 압박하며 특검 의지를 밝혔고 국민의힘은 반격에 나섰습니다. 첫 소식 박재환 기자입니다. 야당 의원 반발 속에 인천공항 입국장에 들어서는 이종섭 주 호주대사. 대사로 임명돼 나갔지만 11일 만에 다시 되돌아온 겁니다. 이 대사는 방위산업 회의차 들어왔다면서도 해병대원 사망사건 외압이나 출국금지 해제 특혜 의혹에 대해선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 추가 조사를 희망했습니다. 공수와 일정이 조율이 잘 되어서 조사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이 대사는 앞으로 2주가량 총선 직전까지는 국내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는 방산 협력과 관련된 업무로 상당히 일이 많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주는
지금 한 호주 간에 계획되어 있는 외교 장관, 국방부 장관 2+2 회담 준비와 관련한 업무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서울에서 재외공관장 전차 회의도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 4월 말까지 계속 국내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 소환하라며 공수처를 향해 역공을 펴고 있는 상황. 하지만 민주당은 총선용 술책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정부 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민심이 나빠지고 선거에 불리하다 판단됐기 때문에 급히 이종섭 장관을 귀국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아예 특검까지 거론합니다. 최상병 국조 그리고 최상병 특검, 이종섭 특검, 쌍특검 1국조 처리를 국민의힘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대사가 귀국하면서 이제 공은 공수처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이제 키는 공수처로 넘어갔습니다. 공수처는 이종섭 대사가 출국하자 추가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었는데요. 자, 이제 귀국했으니 언제 소환할지가 관심인데요. 그 답은 무엇일까요? 남영주 기자가 이어갑니다. 이종섭 대사가 귀국했지만 공수처는 소환 요청 부분은 말하기 어렵다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이 대사 출국 이틀 만인 지난 12일 공수처는 추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서면 조사가 아닌 대면 소환 조사 원칙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대사가 들어오자 사건이 정치적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며 침묵하고 있습니다. 고민은 이 대사를 소환하더라도 지난 7일 4시간 조사 때와 달라질 게 없다는 겁니다. 그때 압수한 이 대사 휴대전화는커녕 지난 1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사무실 등에서 압수한 자료도 아직 포렌식 중이기 때문입니다. 김 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 당시 관련자 조사도 못한 상태입니다. 통상의 수사 절차대로라면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실무자나 관련자 조사부터 시작해 가장 정점에 있는 윗선을 조사합니다. 그런데 아직 첫 단추도 못 끼운 겁니다. 섣불리 이 대사를 또다시 부르면 맹탕 조사, 졸속 수사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순서대로 하겠다며 이 대사를 이번에 안 불러도 문제입니다. 조사도 하지 않을 거면서 6개월 전부터 왜 출국 금지를 걸었느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사 측 변호인은 오늘 공수처의 모든 국내 일정을 공개하고 소환 조사를 요청했다며 공수처 압박에 나섰습니다. 진퇴양난 속에 공수처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에 이 최상병 특검법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적 저항을 맞을 것이라면서 이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바로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미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있는 만큼 21대 임기 종료 전 표결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 21대 범야권 의석수만으로도 법안 통과가 가능한 만큼 민주당은 이후 대통령의 대응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거부한 것으로서 재앙에 가까운 국민적 저항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견제하며 총선 결과로 드러난 민심을 반영하라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면서 거기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상기해서 결정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여권을 향해서는 협력이 아닌 의무의 자세로 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채널A 통화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가 윤 대통령의 국정 쇄신 의지를 파악할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권 심판론 연장선상에서 여권으로 공을 넘긴 뒤 향후 대응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1대 국회 임기는 5월 29일까지,
여야 원내 지도부는 조만간 5월 임시국회 일정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총선 이후 승리한 야당, 패배한 여권이 각각 첫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이었습니다. 대통령은 법무수석실 신설을 검토 중입니다. 먼저 민주당, 이종섭 주 호주대사 출국 논란까지 포함시켜서 22대 국회 열리기 전 당장 다음 달에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그 특검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도 포함시키겠다고요. 이 대통령, 재임 기간 소추 대상은 아니지만 수사 대상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소식 우현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16명이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 이른바 최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반드시 21대 국회 임기 안에 통과시킬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수용 여부가 총선 민심 수용 여부의 바로미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수사 무마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한 내용으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법안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을 뿐이지 불수사 특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이랑 이종섭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현재 문구상으로는 포함이 됩니다. 민주당은 국회에 계류 중인 이종섭 특검법 내용도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 호주대사로 임명된 과정을 최상병 특검법에서 함께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범여권에서 최소 17명이 이탈해야 재의결 통과가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범야권이 192석이라 여권의 8석 이탈을 노리겠다는 겁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오동훈 공수처장 후보자가 이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권이 세운 이 특검 일정에 개의치 않고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이 사건의 윗선으로 분류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지시 당사자가 이전 장관인 만큼 빨리 소환해달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남영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를 열고 최상병 특검 입법을 공언한 상황에서 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번 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하는 한편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소환 일정도 조율 중입니다. 공수처는 지난 26일 유 관리관을 불러 14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시원 비서관님이랑 통화하신 건 인정하시나요?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기록해서 지시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에서 개입한 거 맞나요? 유 관리관과 박 전 직무대리 조사가 마무리되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 수사를 남겨놓게 됩니다. 이전 장관 측은 오히려 지시 당사자를 먼저 불러 조사하라는 입장입니다. 이전 장관의 변호인은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장관 지시로 일한 건데 지시한 장관을 불러다 물어보면 되지 않느냐고 밝혔습니다. 오늘 첫 출근한 오동훈 공수처장 후보자는 특검 일정에 개의치 않고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정치권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또 그 배경과 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여권 추천인지 상관없이 독립수사기관의 수장으로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오 후보자가 야당 의견과 무관하게 지명됐다며 최상병 사건을 지휘할 자격이 있는지 검증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여야가 협치의 성과물을 냈다고 보도해드린 지 하루 만에 강대강 충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어제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에 합의했지만 오늘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발 속에 최상병 특검 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법에 대통령실의 부당한 압력 행사 의혹을 적시하며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고 대통령실은 최상병의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라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21대 국회는 마지막까지 고성과 태장으로 얼룩졌습니다. 첫 소식 이세진 기자입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8인으로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간극이 좁혀지지 않자 민주당 주장을 받아들여 표결에 붙였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고려한 끝에 오늘 의사 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김웅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특검법은 최상병 사망 사건과 이에 대한 대통령실 국방부 등의 사건 은폐, 무마 의혹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국가 최고의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실까지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은 특검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과 김진표 의장을 모두 비판했습니다. 협치 아닌 복주 정치, 민주당을 규탄한다. 협치하고 의회 정치 복원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자고 한 그 국민들의 희망에 침을 뱉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법안이 가결되자 방청 중이던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거수 경례를 하기도 했습니다. 경례. 여야는 오늘 영수회담의 첫 성과로 이태원 특별법을 통과시켰지만 곧바로 특검법을 놓고 충돌하며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대통령실은 나쁜 정치라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협치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입법 폭주를 했다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10번째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최상병 특검법이 사실상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자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비서실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입니다.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지난달 29일 영수회담으로 높아진 여야 협치 요구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격앙된 반응도 보였습니다.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강행하는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점, 여야 합의 없이 특검이 도입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법 과정과 또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최상병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된 이후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1대 국회 임기 종료 하루 전인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송천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내일 열립니다. 대통령실도 남은 3년 임기에 중대한 분수령이라 보고 내일 회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요. 최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관련 발언, 어떤 답변을 준비 중인지 조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루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 발언과 질의응답 답변 내용을 최종 점검했습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긴장감이 감지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이 변화를 느낀다면 심기 일전할 기회가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끝없는 나락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조건부 수용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 수사가 미진할 경우 중립적인 특검 선정이 담보된 여야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우선 수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특별검사 도입 등의 절차가 논의되고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문제는 참모진이 별도의 답변을 제안하기보다 대통령이 판단해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 될 문제이지 제 문제를 또 저에 대해서 뭐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최근 영수회담 성사 과정에서 불거진 비선 논란에 대해선 함성득 교수와 만난 사실은 맞지만 비선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입원 치료를 앞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건강을 염려하는 안부 전화를 걸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조용훈입니다. 정말 그 장래가 구발리 같은 젊은 해병이 대민 그 지원 작전 중에 이렇게 순직한 것은 국군 통수권자로서도 안타깝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또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진상규명이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는 늘 군이나 경찰이나 소방관들에게도 어떠한 공무 수행 중에도 먼저 자신들의 안전을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당시에는 최일병이었죠. 아직 추사가 되기 전이니까 그 순직한 그 사고 소식을 듣고 저도 국방장관에게 이렇게 좀 질책을 했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며칠 전에 다녀왔지만 어떤 생존자를 구조하는 상황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그 시신을 수습하는 그런 일인데 왜 이렇게 그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그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 또 앞으로 이제 여름이 남아 있고 또 홍수나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올 수 있는데 앞으로 대민 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질책성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그것이 나중에 검찰로 송치돼서 또 2차 보완 수사를 거쳐서 또 아마 기소될 사람들은 재판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저는 이 수사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수사 관계자들이나 또 향후에 여기에 대한 재판을 담당할 관계자들도 모두 저나 우리 국민과 똑같이 그리고 최상병의 가족들과 똑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건을 대충 할 수가 있겠으며 그리고 수사를 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이게 뭐 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민간 사법기관에게 넘어가서 이런 진상규명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뭐 어떤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또 책임이 없는 사람 또는 책임이 약한 사람한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고 이런 것 자체가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잘 지켜보고 아마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또 국민 여러분께 수사 그 당국에서 아마 상세하게 그 수사 그 경과와 또 결과를 잘 설명을 할 것인데 그걸 보고 만약에 국민들께서 이거는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특검의 취지를 우리가 보더라도 진행 중인 이런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좀 지켜보고 또 수사 관계자들의 그런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우리가 일단은 좀 믿고 더 지켜보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최병 특검 즉각 수용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운영 기조 전면 전환하라!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실천하는 개혁국회, 행동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어제는 취임 631일 만에 대통령의 두 번째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일말의 기대마저 저버리게 만든 절망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민생이 무너지고 나라의 미래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부진한 내수로 민생은 어렵고 우리 경제 성장률은 25년 만에 일본에 뒤처졌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 요구를 담은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요청과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벼랑 끝에선 자영업자들의 고통에 눈감은 정권입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지난 2일 국회가 통과시킨 특검법에 대한 사실상의 거부입니다. 반성과 성찰 없는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국민과 함께 분노합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을 요구한 것은 국민 안전이라는 대통령의 기본적인 책무를 다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한 대통령의 모습을 우리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확인했습니다. 참담합니다. 분노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민 생명을 놓고 흥정하듯 조건부 특검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오만입니다. 무엇보다 특검은 정부 여당 스스로가 자초한 일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확인한 국민의 민심은 오만과 독선의 국정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하고 국정을 전면적으로 쇄신하라는 것입니다. 해병대원 특검은 대다수 국민이 요구하는 총선 민의입니다. 대통령은 조건 없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십시오. 더 이상 민심을 거슬러서는 안 됩니다. 만일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총선 결과보다 더 무서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오늘 안타까운 사건 발생 296일째입니다. 오늘부터 21회 국회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이 자발적으로 특검법 관철을 위해 비상행동에 들어갑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민심을 받들겠다는 결의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선 당선인들의 결의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원내대표로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헌정사상 첫 단독 과반을 주신 국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간절히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범야권, 그러니까 6개 야당 지도부가 모두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 거부권을 쓰지 말라고 압박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의힘은 재의결 상황에 대비해서 표단속에 나섰습니다. 정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인의 명령이다! 특검법을 수용하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6개 야당 지도부가 해병대 예비역들과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총출동해 최상병 특검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진실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감당해야 할 책임은 오히려 더 커질 것입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다음에는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28일 재의결을 추진하는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도 압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보수 정치인들이라도 제발 각성하고.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수사가 우선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오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달 말 재의결을 앞두고 표단속에 나섰습니다. 재의결은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의원 전원이 참석했을 경우 국민의힘 17표 이상이 이탈하면 통과됩니다. 안철수, 김웅 의원 등 공개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들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최근 윤재옥 전 원내대표가 이달 23일부터 해외에 나가지 말고 국내에 대기하라고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정부가 조금 전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임박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대통령실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보겸 기자, 자, 윤 대통령 오늘 거부권을 행사를 할 예정이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최상병 특검법 제의 요구안을 재가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설명할 예정인데요. 앞서 한덕수 총리는 제의 요구안 의결에 앞서 이번 특검법은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상권 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선 수사를 지켜보고 봐주기 의혹이 있다고 하면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면 최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다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 중인데요. 어제는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까지 7개 야당 대표단이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가 윤 대통령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뒤 오후 2시에는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을 규탄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하고 21대 국회에서 부결되더라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다시 추진하겠다고 공언해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대통령제에서도 역사상 총 2,595건의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된 바 있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임기 중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 관련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야권에서는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최상병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북 송금 특검법,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법 등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거부당했습니다. 특히 여소 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 독주를 하고 입법 권한을 남용하고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최소한의 방어권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인 것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권력 분립의 기반하에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현 정부에서도 대통령 제의 요구권이 몇 차례 행사된 바 있습니다.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거대 여당의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법안 통과를 그대로 지켜볼 수 있었겠습니까? 제의 요구권을 행사한 모든 법안은 여야 합의 없이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여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법안들입니다.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고, 최근 이스라엘 무기 지원 강행 법안인 이스라엘 안보 원조 지지 법안 역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제에서도 역사상 총 2,595건의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된 바 있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임기 중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탄핵이 거론되지도 않았습니다. 국민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민생보다는 정쟁만을 위하고 여야 합의도 없는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헌법상 방어권은 행사되어야 하고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권한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일이 없다면 제2요구권을 행사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최상병 특검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왜 수사 중인 사건을 가지고 정쟁에 몰두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전국 경색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합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협치를 이뤄내야 합니다. 부디 앞으로는 협치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대화와 타협의 정신에 입각하여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이 없는 국회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야권은 당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며 다른 야당과 함께 대통령을 규탄했는데요. 자, 정권의 말로를 언급하면서 은근히 탄핵도 시사했습니다. 이 대표, 잠시 후 시국 성토대회를 시작한다는데 국회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현기 기자, 시작한 겁니까? 네, 잠시 뒤 오후 7시부터 이곳 국회 농성장 앞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원 난상 토론에 나섭니다. 지금 제 뒤로는 당선인과 당원들이 속속 이렇게 모여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데요. 최상병 특검법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 강력한 대응책 마련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앞서 개혁신당을 뺀 민주당 등 야 6당은 규탄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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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특검을 거부한 건 범인이라고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고요. 전두환, 이승만 등 말로가 좋지 않았던 대통령을 언급하며 정권을 압박했습니다. 박종철을 불러다 고문을 해서 죽여놓고도 탁 치니 억 하고 죽더라 라고 했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그들의 말로가 어떠했던 것인지를 윤석열 정권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이승만의 말로를 기억하라. 야권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나설 방침인데요. 국민의힘의 17표 이탈표를 유도하기 위해 개별 설득에 나서고 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주로 다선 의원들이 국민의힘 낙선자들과 접촉하며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고,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여당 의원 7, 8명을 접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사표현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겠죠. 김진표 국회의장도 28일 본회의 개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가 합의를 하든 안 하든 28일 최상병 특검법안을 재의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서 17표 이탈표를 막아야 할 여당 그리고 뚫어야 할 야당의 치열한 표대결이 시작됐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최상병 특검법을 재표결에 붙이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하루 만에 처리 의사를 명확히 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원이 모여서 당론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현재까지 찬성 의사를 밝힌 여당 의원은 3명으로 가결에 필요한 이탈표 17표까지 여유는 있지만 당 지도부는 단속에 돌입했습니다. 중진 의원들과 모여 대책을 마련했고 만일의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데 대해서 중진 의원들 역할을 좀 하자. 이탈 가능성이 있는 중도 성향, 호남 출신 의원들 개별 설득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김웅 의원은 나와 얘기하며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이 5명쯤 된다며 이외에도 5명은 더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기명 비밀 투표라 추가 이탈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야권은 여당 의원 설득에 나섰습니다. 한 분 한 분 성함을 불러봅니다. 강기훈 의원님, 강대식 의원님, 홍석준 의원님 찬성표를 던져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 편지를 보내 양심에 따라 표결해달라고 호소하는 등 여야 간 표대결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국민의힘은 28일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 표결을 앞두고 여론전이 한창입니다. 공수처를 이제는 못 믿겠다며 특검을 요구하고 나선 것 자체가 민주당의 자기 모순이자 법치를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제는 소속 의원 전원, 오늘은 당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연일 특검 반대를 호소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찬성한 의원은 3명뿐이지만 추가 이탈표에 대한 위기감이 큽니다. 특히 58명에 이르는 낙선 낙천 의원들이 28일 본회의에 불참하거나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가 이미 여의도를 떠나 지도부도 접촉에 애를 먹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제 윤재욱 대표님께서 직접 지방에서 가서 만나기도 하시고 또 개별적으로 면담도 하시고 통화도 하시고 이렇게. 채널A가 이들 58명 전원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자신 있게 본회의에서 당론에 따라 반대하겠다고 뜻을 밝힌 건 10명뿐. 나머지 48명은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최종 부결이 된다 하더라도 이탈표나 불참자가 많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당이 흔들리지 않겠냐고 우려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앞두고 특검을 당당하게 받고 협치를 요구하자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김웅, 유이동 의원에 이어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건 최 의원이 네 번째입니다. 최 의원은 오전 SNS에 정치적 역량을 특검 공방에 소진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정치적으로 얻을 것은 무엇인지 따져볼 필요 있다면서 대통령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만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지적해온 독소 조항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국민을 설득할 논리로는 부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반대 당론에도 추가 이탈표 우려가 커지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비상이 걸린 모습입니다. 원내 부대표들이 지역별로 나눠 현역 의원들과 접촉하고 이탈 가능성이 보이면 원내 지도부가 추가 접촉하는 이중 설득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낙천 낙선 의원 58명에 대해서도 당 지도부는 주말 동안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최상병 특검법 밀어붙이기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대통령 탄핵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용납되지 않을 대통령 탄핵 바람몰이로 국정 동력을 약화시키고 국가의 혼란을 의도적으로 불러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재의결은 여야 의원 모두 참석할 경우 여당 의원 17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가결됩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둔 마지막 주말 민주당을 포함한 야7당은 서울역 앞에 총출동했습니다. 개혁신당은 거리 정치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불참했고 이재명 대표는 해병대 붉은 옷을 입고 등장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야당 대표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최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이 부당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우리 국민들이 힘으로 거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에게 저항한다면 그들을 바로 억압해서 항복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야당 대표들은 탄핵을 암시하는 윤 대통령을 향한 경고 메시지를 쏟아냈고 국민의힘을 향해 최상병 특검법 찬성도 압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너무너무 얍삽합니다. 국민의힘은 최해병 특검별 재의결에 찬성표를 던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귀하들은 8년 전 겪었던 일을 다시 겪을 것입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특검법 찬성을 호소했습니다. 재의결에 당당히 찬성표를 던져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제대로 대통령이 가지 않는다면 그 길을 가르쳐주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집권 여당 의원들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지도부는 표결 전까지 여당 의원들을 직접 만나 특검법 찬성을 설득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국민의힘이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축소 의혹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VIP 경로설에 대해 방어에 나섰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경로하면 안 되나 경로한 게 죄냐고 말했습니다. 또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 작전 명령을 했을 때 누가 나가겠냐며 국군 통수권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쯤 되면 자백이라고 반격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로는 기정사실로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여러 가지 말장난으로 본질을 저는 흐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특검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 4명 외에 추가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의 요청과는 다른 판단을 하실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7명 정도를 접촉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현재 7분 중에 6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절반 정도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겠다. 국민의힘은 막판 이탈표 단속에 힘쓰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는지에 관해서 지속적인 또 대화를 별도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17표 이상이 이탈해 최상병 특검법이 가결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공개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이 5명으로 늘었습니다. 안철수, 유이동, 김웅, 최재형 의원에 이어 김근태 의원이 주변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추가 이탈표 단속에 안간힘을 쓰며 야권의 정치 공세에 휘둘리지 말자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가 탄핵을 운운하고 장애투쟁으로 끌고 가 정치 사건으로 변질시키는 것은 여야 합의 없는 거대 야당의 힘자랑 입법 폭주 국회. 국민의힘은 공개 찬성 의사를 밝힌 5명을 뺀 108명 의원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표를 던지게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어떻게든 10표 안팎의 여당 이탈표를 끌어내 찬성 190표를 만들어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특검법이 재의결되는 찬성 197표까지 미치지 못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추가 이탈은 현 정부의 국정 동력을 훼손시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용산이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헌법과 양심에 따른 결단을 호소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반대표를 던지면 여러분의 의도와는 달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요건이 완성됩니다. 내일 재의결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됩니다. 뜻밖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여야 지도부는 막판까지 총력전을 펼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규입니다.